제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저는 많이 돌아가는데 중간에 광고가 팍 떠서 광고인지도 모르고 눌러봤는데 이거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3천조 시장 장악. 수소경제 미리 잡아야 될 핵심이다. 수소연료전지 분야 1위 모모모 기술. 3천조 시장 장악한다. 뉴스인지 알고 찍었어요. 뉴스인지 알고 찍었는데. 광고죠. 이제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잡아야 800% 수익률. 누르고 에이씨 하고 이제 뒤로 가는 낚시에 걸렸는데, 낚시에 걸렸다고 그럼 기분이 나쁘겠지만 잘 보니까 수소경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수소경제 얘기 안한것 같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센과 함께라는 프로에서 매주 일요일 밤 7시 10분에서 하는데 수소 전문가 쌤이 나오셔서 저희한테 수소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 정말 볼만했습니다. 이게 아마 한 달이나 3, 4주 뒤에 나올 텐데 가서 꼭 보시고, 오늘은 그 선생님 얘기를 듣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먼저 해드릴 테니까 슈카울 여기 보고 센과 함께를 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약간 헷갈리고 있는 수소경제 얘기 10분에서 15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 그러면 너무도 당연하게 친환경 경제고 기후 위기를 대비한다. 이건 너무도 당연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오늘 날씨 추워진 거 보세요. 10월달 역사상 뭐 몇십 년 만에 최고 추위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영하 2도, 영하 3도래요. 지금 10월 중순인데. 미친 거 아니야? 꼭 더워지는 게 기후변화가 아니라 추워진 것도 극심하게 빨리 추워지는 거니까 가을이 점점 없어지는 현상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조금 덜 느껴요. 왜? 기후변화가 세기 때문에, 뭐, 여름에 딱 겨울었다니까, 여름에는 덥다고 신경질 내다가 겨울에는 까먹어. 안 덥구나. 또 겨울에 춥다고 신경질 내다가 여름에는 또 까먹죠. 추웠나? 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유럽은 좀 심각합니다. 유럽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홍수 나고, 뭐,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많이 보여드렸지만, 현재 그 IPCC 6차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너희들은 2050년까지 한마디로 큰일 났다. 속된 표현으로 이거 됐다 라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유럽에서는 젊은층들이 심각한 위상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수경제 뜨는 건 좋은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냐? 신재생 에너지라 그러면 풍력, 태양광, 뭐 태양열, 수력 쫙 있고 중간에 수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슷한 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위치가 좀 다릅니다. 왜? 일단 수소가 많죠. 우주 물질 중 75%가 수소래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대박이죠. 75%인데 석유가 전 세계에서 75%면은 땅만 파도 석유겠죠. 수소가 그래서 많아서, 오, 야, 대박이다. 이거 그냥 수소 경제 가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단, 일단 요거부터. 수소에서 전기를 어떻게 뽑냐? 우리나라 전기 교육 과정을 들으신 분이라면, 수소와 산소를 이렇게 더하면은 물이 되죠. 그게 H2O죠. 전기가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왜냐? 이 개념이 더 어렵죠. 이거는 질서도 정연하고, 이거는 무질서한 계열이기 때문에, 질서 정연에서 무질서로 가는 건 자연의 순리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쉽죠. 라는 그 과학적인 문과와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니까 힘드네.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더하면 물이 되면서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게다가 부산물이 물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전기도 나오는데 수소만 있으면, 산소하고 더하면 전기도 나오는데 뭐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나와. 그래서 되게 좋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냐? 수소만 있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수소를 어디서 얻냐? 자연의 75%가 수소라며. 그건 맞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수소 자체를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노벨상이죠. 노벨상이 아니라 세계를 구한 영웅. 예. 기후 변화의 히어로가 될수 있는데, 문제는 수소 유전 수전이 없어요. 수전이. 왜냐? 수소가 이런 상태로 존재하지 않죠. 이거 가볍잖아요. 공기 중에 있으면 날아가 버려. 쭉 날아가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우주 어딘가에 뭐 75%라니까 어딘가에 있긴 한데, 수소 자체로 돼 있지 않고 화합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 중에서 가장 잘 아는 화합물 이거잖아요. 물 H2O. 저도 식을 아는 수리나 칼루세프의 H. 오랜만에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안 해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수리나 칼루세프. 우리나라 암기식 교육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외운 지가 26년 정도 됐는데, 뭐 베마칼스바라 수리나 칼루세프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보면 주기율 표입니다. 하여튼 대단한 기억이다. 한국 교육이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끔 드는데, 대부분 화합물로 존재해요, 수소가.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걸 띄면 되잖아. 그래서 물을 띄어서 수소를 만들려면 뭐를 해요? 우리가 과학실에서 많이 했던 거, 물을 전기분해랍니다. 전기분해하면 수가 나왔네. 수를 얻었으니까 된거 아니냐? 됐죠? 근데 문제는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수소에서 산소를 더해서 이렇게 하면 전기를 얻는다며. 그래서 좋았는데, 전기를 얻기 위해서 수소가 필요한데 수소를 얻으려면 전기가 필요해. 그러면 야, 여기 전기분해여서 이거 나와서 이거에서 전기 얻어봐야 뭐해? 는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돈이거나 더 많이 넣어야 되죠. 누가 보더라도. 더 많이 내야 되는 이유는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전기를 얻기 위해서 수소가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수소를 얻으려면 전기가 필요해. 야, 이거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뭐 하려고 해? 그이 전기를 어디서 얻냐? 수소를 얻으려면 필요한 전기를. 그러면 그 전기는 화력 발전을 하겠다. 석탄 석유를 떼겠다.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
야, 그러면 그럴 바에 수소를 뭐 하려고 해? 그냥 이거 쓰지. 이거 쓰지. 야, 그럴 바에 수소 얻어서 수소에서 전기 얻는 거 깨끗하다고 그거 청정하면 뭐해? 이거 다 날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서 나오는 전기로 수소를 만들면 의미가 없어요. 친환경 연기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수소라는 게 풍력이나 태양열이나 태양광 기술 이런 걸로 전기가 있어야 뭔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같은 선상이라기보다는 이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가 선행이 되겠죠. 이게 선행이 안 되면 화력발전 때서 수소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얻어요. 이게 무슨 소리 하시겠지만 그렇게 얻습니다. 신기한 나라입니다. 신기한 나라고요. 대부분의 수소를 어떻게 얻냐? 비슷하게 얻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질 수소라고 한다 그러죠. 천연가스에서 뭐 개질로 찌직찌직해서 이 수소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화석연료에서 얻죠. 화석연료에서 얻으면 이산탄소 나오고 뭐 이거 친환경이라면 나올 거 다 나오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나올 거 다 나오죠. 다량의 이산탄소가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LNG 발전을 그냥 순수하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야씨 그걸 뭐 하려고 해? 우리나라 수소 생산 기업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생각하고 가서 검색을 해보면은 SK가스,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 나와요. 가스업체들이 등장을 해요. 아니 가스업체들이 왜 수소에 등장을 해? 그걸 만들기 때문에 예, 등장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석유화학 공장이나 철강 등 하는 이제 부생수소라고 있는데 역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죠. 자 그러면 아, 괜찮아 괜찮아. 저 이산화탄소를 어차피 우리는 지금은 막 자동차 하나하나 했을 때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잘 못 잡아도 공장에서 대량으로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그죠? 되죠? 대량으로 하니까 한 곳에서 하면은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술도 그리 쉽지 않다 그럽니다. 그리 쉽지 않다.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 생각보다 기술도 부족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에너지가 더 들어가. 이거 잡는데 이거 만약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개발하면 역시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잘 모르지만 그냥 뭐 설치해두면 된다 그러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쌤과 함께 가서 자세히 보세요. 수소를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레이 수소 한마디로 화석연료 떼서 나오는 거. 근데 블루는 화석연료 떼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내가 포집을 해서 조금 깨끗하게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그린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이제 친환경 에너지 뭐 수력이나 화력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라는데 당연하겠지만 가격은 그냥 천연가스라는 게 제일 싸죠. 근데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려고 해. 아 죄송합니다. 이걸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할 거면 그 뭐 하려고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할 거면 싸다고 이걸 할 거면 그냥 이걸 쓰면 이라는 게 좀 단순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요즘에 나오는 단어가 그린플레이션 단어가 나오죠. 친환경으로 가는 중에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그게 잘 안 된다며. 그린수소가 잘 안 되니까 친환경 이거 화석에너지하고 신재생 이거 하고 이걸로 둘이 한 다음에 이거 전기 만들어 전기차 하면 되지. 수소에너지 이거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화석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기 어떤 배터리나 전기 역할보다 수소가 더 유리한 경우가 꽤 된다고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전기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고 충전이 빠르고 대량 저장과 수소에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하려면은 전기차는 괜찮은데 전기트럭, 전기비행기, 전기기차 충전하려면 죽죠. 여러분 핸드폰 충전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그 핸드폰이 곱하기 만 배 정도 큰 거 이런 거 충전하려면 죽기 때문에 근데 가스는 넣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량 저장과 수요 가능하고 순간 출력이 센 거 그래서 쓰이는 데가 대부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수소 트럭 이거를 모 회사가 그 기울인 데서 밀었다가 사기죄로 지금 잡혀가냐 안 잡혀가냐 하고 있는 이거 왜냐면 충전하기도 너무 어렵고 파워도 써야 되고 이런 거에 주로 쓰여요. 큰 거 뭐 건설 장비 비행기 기차 누가 보더라도 큰 거 이 전기 동력으로는 굉장히 힘든 거 지금 화석연료를 떼야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쓰고 이제 전기 같은 것도 수소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전기 수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한마디로 화석에너지를 수소가 대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경제라는 게 온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친환경 에너지가 있어야 친환경 전기가 있어야 우리가 지금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친환경 에너지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있냐?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없습니다. 친환경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게 비중이 우리는 0%예요. 한마디로 화석연료에서 천연가스에서 찌직찌직해서 나오는 게 95%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이거 그린워싱 아니냐? 우리 화이트워싱 많이 하죠? 영화에 그거 그러니까 백인 나오는 거를 그 흑인으로 막 일부러 바꾸잖아요. 요즘에 뭐 화이트워싱을 하네 뭐 무슨 워싱을 하네 그 그린워싱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야 그거 그린수소 하나도 없고 그거 찌직찌직해서 그 천연가스에서 만들 거면 말 그대로 말이 수소지. 그게 친환경하고 뭐 돼?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듣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꿔야겠죠. 점점 이 그린수소 쪽으로 점점 바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과제이지 않을까 하고 대한민국 수소 강국 얘기를 많이 하죠. 뭐의 강국입니까? 그 수소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강국이에요.
수소를 만드는 거에서는 꽝입니다. 잘 없어요. 이 기본적으로 이 친환경 수소가 돼야 이걸 하는 건데 A가 돼야 B를 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우린 시안하더라고. 뭐만 하더라도 저 끝에 있는 거를 좋아해. 나라 기질이 그런 것 같아. 꼭 컴퓨터를 만들더라도 완제품을 좋아하지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 부품에 대해서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뭔가 이 끝을 좋아하고 요 뒤에 있는 기본은 조금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소도 조금 비슷하죠. 물론 우리 뭐 저장 같은 거 배터리 같은 거는 굉장히 강구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왜 수소 만드는데 그렇게 좀 부진하고 활용 기술만 좋게 좋을까 좀 찾아보니까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 우리나라가 이 친환경으로 간다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게 나오잖아요. 뭐 인증서 같은 거 주고 기술의 가동치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그러는데 이게 그린 수소 만들 때나 아니면 뒤에 있는 활용할 때나 점수가 비슷하거나 이쪽이 가중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 하는 기업들이 참여보 많이 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렇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는 저런 수소 경제가 오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친환경, 풍력, 태양열, 태양광, 수력 이게 받침이 돼야 되니까 이거 생산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풍력 발전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크기가 훨씬 미쳤습니다. 2019년에 당시에 날개 길이가 100m짜리가 나왔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 그랬거든요. 불과 2년 지났잖아요. 요거는 이제 명함을 못 내밉니다. 요즘에 날개 길이가 100m예요. 요거 하나가 두 개는 얼마입니까? 이게 그럼 최소 높이가 200m 넘는다는 거죠. 요즘은 싸다구를 때리는데 이게 얼마나 크냐? 풍력 발전기가 그 가끔 여러분들 강원도 갈 때 대관령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작은 거예요. 왜냐? 육지에 만들었잖아. 육지에는 큰 거를 못 돌려요. 큰 거 돌리면은 새들이 날아가다 잡고 돌아가죠. 아니 얘 잠깐만 존댓말 할 필요 없잖아. 죽어. 새들이 죽고 그 다음에 큰 게 돌아가니까 소리가 나요. 끼끼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또 그 큰 게 돌아가면은 그림자도 막고 하기 때문에 육지에는 잘 안 만들고 보통 바다에 넣습니다.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유여신상. 저 큰 게 요거 있잖아요. 요게 한 바퀴 돌아가면은 뭐래더라 뭐 몇인 가구가 며칠 쓸 게 나온대요. 돌리기 힘들겠지만 무지막지한 크기인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립하는 과정인데 풍력 발전기 와 저게 하나입니다. 하나 왜 길어 사람이 여기 있는 거죠. 점 요게 차입니다. 차 여기 차고 이게 이만한 게 저만한 게 돌아가는데 바람으로 저걸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그러면은 한 개 설치하냐? 이렇게 설치하죠. 그래서 요즘에 영국이 바람 안 불어서 난리 난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어마무지한 용량을 만드는데 바람 안 불어봐. 멈추잖아요. 그럼 이거 멈춘 거 땜빵을 해야 되잖아요. 바람 안 불어서. 북해에 바람이 안 불어서 지금 유럽이 뭐 난리가 난 이유가 있고 물론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저런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늘릴 계획이 있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소 기업이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그 수소의 그 밸류체인이라 그러죠. 생산, 보관, 유지 그리고 마지막 활용 중에서 어디에 있냐를 좀 잘 따져보셔야 되고 또 이 친환경 에너지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아까 그 바람같이 꾸준하지 못해요. 바람이 불다가 안 불어. 게다가 태양광 이거 옛날에 어느 분이 자꾸 그 얘기 하시던데 새똥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새만금에 만들었더니 새님들이 여기다 자꾸 그거 이렇게 해서 가린단 말이야. 근데 매일 닦을 수도 없잖아. 게다가 좀 태풍 오면 또 어둑어둑해지면은 그래서 꾸준하지 못해서 이 새똥님도 문제가 되고 전력이 자꾸 셧다운이 되죠. 이 너무 강한 전압이 가도 셧다운이 되고 너무 약한 전압이 가도 전력이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저거 많이 설치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멈춰야 돼요. 왜?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전압이 너무 세. 전력이 너무 많아. 그럼 멈춥니다.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돼서. 이걸 저장하거나 송출할 수단도 생각보다 잘 없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하니까. 물론 이거 있죠. 여러분들이 수소경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 ESS, 전력저장장치. 한마디로 전력을 저장하는 곳인데 이렇게 돼 있죠. 저런 친환경 생산한 거를 옛날에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왜? 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필요한 만큼 돌리면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무식하게 돌리겠어. 야 석탄을 더 갖다 부어라 뭐 이렇게 안 하니까 적당히 돌린다고. 근데 친환경 에너지는 적당히가 없죠. 불면 태풍이고 안 불면 무풍지대고 뭐 어느 날은 해가 뭐 활짝 떴다가 어느 날은 어둑어둑해서 비 오고 이게 오로와 낯선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조절이 안 돼서 이런 저장장치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 저장장치 기업도 굉장히 많죠. 이 저장장치가 참고로 ESS 이게 우리나라가 최강자입니다. 2015년부터 최강자였어요. 이거 한때 세계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었어요. 왜냐? 우리가 배터리가 강하니까. 배터리죠. 일종 배터리. 강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투자한 분들 악몽이 오죠. 화재가 일어나요.
자꾸 불이 나. 이게 불을 또 이유를 잘 몰라요. 배터리 업계는 이 배터리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야 자꾸 타는 거 야 씨 그거 30건인데 그 관계가 없겠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불이 나는 게 좀 문제가 돼서 기술이 점점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겪고 있지만 게다가 물분해 기업들 투자 많이 하시죠. 이 수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최종적으로 전기가 생산된 다음에 수소로 전기를 하는 이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뭐 과학실처럼 이렇게 넣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설마 과학실처럼 이거 넣어서 원리는 똑같겠지만 그대로 하면 효율이 잘 안 날 테니까 효율을 뭐 좋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한마디로 생산 저량 활용 모두 지금 도전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마치 전기차 10년 전을 보는 것 같은 10년 전에 전기차 한다고 10년 전에 테슬라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썼지만 걔가 성공할지 몰랐으니까 10년 전에 전기차가 뭐 힘이 되겠어 뭐 돌아다니겠어 뭐 얼마나 가겠어 그 충전 얼마 걸리겠어 문제가 많았는데 10년 뒤에 됐듯이 지금 수소는 도전적 과제가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고 반대로 말하면은 미래에 뭐 테슬라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밀고 있죠. 수소 선도 국가. 여기 나오는 그린 수소, 블루 수소가 아까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런 걸 하겠다. 수소 경제가 잘 되겠다. 잘 되겠다기보다는 수소 기술이 현재 초입에 있고 저런 원리를 좀 알고 기업을 보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 특히 유명한 기업 있죠. 글로벌 랩에서도 많이 나왔던 플러그 파워. 요즘에 수소 기업 투자하는 특히 미국 시장 투자하는 분들은 눈물과 웃음을 같이 주는 기업이죠. 올랐을 때는 웃었는데 반토막 날 때는 눈물이 같이 오는 정말 이 테슬라 초창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 변동성이 엄청나죠. 이게 최근 기업이 아닙니다. 97년도에 나왔어요. 20년 만에 드디어 사람들의 관심이 가고 있어요. 그 전에는 뭐 어쩌라고 그 전에는 여러분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수소기업을 하지 재생에너지가 20년 전에 뭐가 있었겠어. 바람개비 몇 개 있지 뭐 네덜란드에서나 할까 풍차로 돌려서 재생에너지가 없는데 뭐 화력발전해서 수소 만들어서 뭐해 그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 굉장히 막 키운다고 난리 나니까 북해에다가 2만원과 150m짜리 막 수십 개를 갖다 세우고 뭐 영국의 25%가 거기서 전기가 나온다고는 이러니까 이제 관심을 받는 게 이제 플러그 파워 같은 기업이 되겠고 물론 실적은 당연하겠지만 적자입니다. 적자고요. 최근 이 적자는 그 워런트 한마디로 콜옵션 같은 게 이제 바뀐 이게 아직도 그 이슈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그냥 갖고 왔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마존이나 월마트 이런 대주주들이 가격이 오르면은 워런트가 있어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8천만 주 이상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 더 스톡옵션 같은 게 있다라고 보시면 저게 발표될 때마다 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참고로 저 플러그 파워는 탄소를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대형 기업들이 최대 고객이죠. 가서 뭐 수소를 사용하는 뭐 그런 것들 만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플러그 파워라는 세계 최대 수소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라고 표현하면 뭐합니다. 1대 주주. 대한민국입니다. 얼마 전에 바뀌었죠. SK입니다. 10% 들고 있어요. 주인이라고 말하면 뭐하고 1대주 대주주가 뭐 믿거나 말거나 뭐 SK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저쪽에 현실이고요. 자, 펄럭펄럭 하고요.